자, 일단은 쌤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해하고 암기, 암기. 벌써 20년이 됐는데, 제가 행시 공부할 때 보통 그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주 새로웠어. 거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고득점했던 비결이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하면 거의 안 잊어먹더라고요. 객관식도 거의 이렇게 쭉 해놓고 그러면 거의 잘 인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행정법도 많이 아니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리만 되면 그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방식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다 보면 쌤만 다름의 노하우가 생길 노하우 정리해서 하면 노하우가 생길 거고 자 어쨌든 이게 배경 설명 없이 문제만 풀까요? 시간이 조금 안 나가니까, 진도 안 나가니까 배경 설명 없이 문제만 좀 푸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냥 문제, 이런 거다 설명하지 말고 그냥 문제만. 일리치? 쌤은 어떻게 생각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 아니면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좋겠어요? 설명? 아니, 또,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또, 하여튼, 지자랑이 아니라 아는 거 자랑은 또 많이 하는 편이라, 설명이 또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해서. 일단은 좋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만 아주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르크스 이론 같은 건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그다음부터, 다른 걸 읽어도 빨리빨리 이해가 될수 있어요.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브루도에, 샘 브루도에는, 자, 샘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일단 이런 건잘 봐야 돼요. 갈등론에 소속되어 있고, 브루도에는 재생산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 재생산 아니라 무슨 재생산? 문화 재생산. 그렇죠? 브루도에는 자 브루도의 생애를 잠깐만 설명해 보면 지금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혹시 이해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지. 자, 브루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히 어디 사람 같아요? 프랑스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집배원이었어요. 파리 근교에 있는 집배원. 그러니까 상류층이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프랑스는 대학 중에 대학이라고 그래서 그랑제골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아주 엘리트들만 가는 대학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거기에서는 이방인이었겠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프랑스를 이끄는 엘리트들이 오는 곳입니다. 경제 재생산론이라고 부르주가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본가들만 와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인 아들도 와 있네? 목사님 아들도 와 있네? 목사님들이 자본가입니까? 물론 자본가도 계시죠. 근데 우리 스님 큰 교회 다니십니까? 네, 그 개척교회 다니시죠? 그럼 거기 그 목사님이 자본가일까요?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자본가 아닌 사람들도 나와 있네요. 경제재생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더라. 뭐더라?
이들의 공통점은 문화를 같이 누리더라. 같은 문화를 누리더라. 자기는 이제 이길 수 없었으니까 자기가 누리던 문화하고 색다른 문화를 누리더라 이 말이죠. 다른 층의 문화를 누리더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브루더에도 재생산되는가 봤더니 경제 자본에 의해서 재생산된 게 아니라 문화 자본에 의해서 재생산되더라.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들은 클래식, 고전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와 같이 하류층들은 대중음악을 즐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고전 음악 배워요? 아니면 대중 음악 배워요? 학교에서는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 배워요? 아니면 뭡니까? 성시경이라든가 임창정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배워요. 고전 음악 배우죠.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겠어? 여기 얘들에게 유리하겠죠. 상류층에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학교는 고전 음악을 가르쳐? 아니, 자, 이 브루드의 생각에서는 모든 문화는 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왜 고전 음악을 가르치냐? 이렇게 봤더니 학교가 자본, 어차피 기득권층, 이제 브루드는 꼭 자본가라고는 안 하겠죠? 기득권층의 어떤 거다? 기득권층의 문화를 누구나 배워야 되는 문화인 양 왜곡하더라. 다시요. 기득권층의 문화를 누구나 배워야 되는 문화인 양 왜곡하더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걸 배우게 하더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람을 때리면 물리적 폭력이겠지만 때리지 않고 이렇게 왜곡해서 배워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상징적 폭력이라고 표현해요. 상징적 폭력을 쓰더라. 그래서 몸만 익히게 고전 음악만 익히게 하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유리하다. 상류층에게 유리하고 그다음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줘? 그냥 빈부격차가 지속되도록 불평등이 재생산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자, 상징적 폭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그쵸? 근데 또 하나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문화자본만 얻으면,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클래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나중에 이 노력을 통해서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문화자본을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떤 문화자본? 아비투스. 그다음 객관화된. 그다음 제도화된. 그래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비투스 문화자본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체화돼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문화자본. 어렸을 때부터 체화돼서. 이럴 때 우리 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부모님이 부르던 대중음악은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죠. 그런데 어떤 것이? 고전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친숙하지 않죠. 이렇게 몸으로 체화된 것. 그래서 이 아비투스를 제일 잘 나타냈던 게 옛날에 개콘에서 지금은 이제 유명을 달렸지만 누가 있어요? 그 고대 나와서 개콘한 여자 개그맨 있었잖아. 됐습니다. 그 누려도 데코너 있습니다. 유준상 누구하고 나왔던 누려도 데코너 보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걔가 이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는데, 부피에서 밥 먹다가 어때요? 남으니까. 검은 봉지 대기에서 막 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그거 안 해도 돼요. 이제 누려도 돼.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몸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체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투스라고요. 아비투스. 원래 이제 이 브루도이가 알제리에서 알제리가 프랑스에 뭐였냐면 이 시켜서 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공익근무를 했어. 공익근무. 그래서 여기서 공익근무하면서 도서관에서 보니까 알제리 사람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제자들은 또 어때요? 12시까지 이 여자들이 되게 막 바쁘고 계속 반찬 만들고 하죠. 그 12시간 딱 땡치면 다 여자들은 뒤로 물러나고 남자들이 다 앞으로 나오죠. 차영희씨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같이 공동으로 만들고 공동으로 따가서 끝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올해부터 이렇게 내려왔죠. 그게 당연한다고 생각하고 몸에 익혀있죠. 그걸 아비투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비투스의 문화자본인 이게 있으니까 이게 쉽게 변해야 안 되네. 안 변하니까 벼락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빨리 상류층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존 기득권층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뭐가 된다? 좀 경제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계속해서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객관화된 문화자본은 이 문화자본이 뭘로 된 거? 책이라든가 이렇게 뭘로 프린트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된 걸 제도화된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이제 책 같은 거, 졸업장 같은 거, 자격증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벼락부자들도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그렇지만 아비투스의 문화자본을 쉽게 바꿔주지 않는 거라. 그 사람들이 쉽게 그 사회로 진입이 된다 안 된다. 진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 단어. 여기 봐봐요. 아비투스. 그다음 상징적 폭력.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 폭력은 자, 특정한 문화가 보편적 문화인 양 왜곡되는 거. 그렇죠? 또는 기득권층의 문화가 보편적 문화인 양 인위적으로 왜곡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상징폭력이라 한다. 자, 거기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에 대한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교는 지배집단의 문화자본을 재창조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 결과인 성적도 학생이 속해 있는 계급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경제구조 학교 교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비판한다. 제일 위에 거는 누구 생각? 브루도의 생각이죠. 제일 밑에 건 볼즈와 긴틴스 생각. 그쵸? 그 다음 가운데 건 둘 다의 생각이고 따라서 답은 2번. 그쵸? 브루도의 문화 재생산 이론에 부합하는 대목을 모두 고르면 교육은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는 순기능적인 사회화 과정이다. 들렸죠? 이건 기능론 시각이고 문화자본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수출한 직접적인 교육비. 이건 더더욱 아니죠. 뒷번 지배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학교 문화에 투입하여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맞죠? 학교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우리가 자 다시요.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징적 폭력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답은 4번. 그렇죠? 15번 문제. 상징적 폭력. 아비투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그럼 어떤 거라고 할 수 있겠어? 문화 재생산. 그 다음 16번. 다음 내용에 가장 관련이 깊은 학자는 문화자본에는 예술작품과 같이 객관화된 것, 학령이나 자기과 같이 제대로 된 것, 일종의 행동성향처럼 습성화된 것, 이걸 아비투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지배집단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장속받은 문화자본을 학교가 제공하는 학벌과 같은 다른 형태의 문화자본으로 쉽게 전환하여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 지위를 재획득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 사회경제 지위는 문화재생산 더 이상일 필요 없이 브루도에, 그쵸?
그 다음 2012년 국가직입니다. 비판적 교육이론가. 여기서부터는 또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이 왔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이제 탈재생산 이론가를 해줘야 돼. 그쵸? 탈재생산 이론가, 그럼 누굴 들을 수 있겠어? 자, 쌤, 탈재생산 이론가 누구? 자, 쌤, 가장 탈재생산에서 유명한 사람은 율리스의 연구입니다. 율리스의 저항이론. 그쵸? 자, 어디 하고 있어요, 쌤?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율리스의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리스는 재생산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아까 재생산이론은 학교는 무엇에 불과하다 그랬어? 자본가들의 무엇에 불과하다?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학교를 통해서는 어떤 사회평등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진짜 학교가 꼭두각시인가 그거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죠. 우리 쌤이 이거 연구는 다 알죠. 탄광촌에 가서 연구하는 거. 그쵸? 탄광촌에 가서 탄광촌의 종합중등학교를 갑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 종합중등학교는 영국의 이 전공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영국의 전공은 복선제였던 걸 합쳐놓고 종합고등학교로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복선제니까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 이렇게 나누는 걸 합쳐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당연히 상류층들은 은행원, 특히 알다시피 옛날에 보면 탄광촌에는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탄광촌이니까. 그래서 은행원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광부의 자녀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탄광촌이니까. 여기에 있는 자녀들, 특히 남학생들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문화기술 연구라는 연구를 해보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12명의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자 이들은 아까 재생산 이론에 입각이 있다면 만약에 재생산 이론이 있다면 맞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 이미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어서 정신노동은 굉장히 고상한 거, 육체노동은 굉장히 천방한 거. 그런데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넣겠죠? 그런데 이 애들은 그래서 정신노동을 되게 선망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죠? 육체노동이 된다. 즉 광부의 아들들은 광부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겠어요? 그럼 은행원은 자식들을 위해서 있겠어요? 광부의 자녀들을 위해서 있겠어요? 은행들의 자식들이 있고 이런 교육과정을 알려지겠어요?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숨겨서 넣었을까요? 몰래 넣겠죠. 처음 연구부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니네들은 4교시만 되면 4교시 끝나면 밥 먹어야 되는데 2교시 끝나고 밥 먹고 4교시 끝나면 오늘 피곤하다 집에 가야 되겠다. 전혀 학교 교육 과정하고 안 맞는다. 반학교 문화. 그러니까 학교 문화하고 반대되는 문화를 형성, 자기만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던 말. 이것도 일단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왜 그렇게 반학교 문화 형성해? 그랬더니, 예, 지금 여기 커리큘럼이요. 이 교육 과정이요. 다 얘들을 귓구멍이라고 불렀어. 말 잘 듣는다고, 귓구멍들. 이 귓구멍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 알아버리네. 원래 재생산이론은 몰래 이데올로기가 허위시 몰래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간파라는 용어를 써요. 간파. 간파는 이데올로기를 들춰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아는 걸 뭐라고 부른다? 간파. 이미 다 알고 있네. 완전 꼭두각시 같지 않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학교 문화에서 뭐하고 있어 지금? 저항하고 있어. 아니, 반학교 문화 만들었으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꼭두각시는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항 이론이고. 그 다음 물어봤어요. 자, 야, 니네들 정신노동어, 육체노동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정신노동이요? 미안해요. 요 개들이 한 말이에요. 그 개집애들이 나는 거예요. 유약한 개집애들이 하는 정신, 육체노동 얼마나 저 신성해요. 저 불뚝서진 근육 얼마나 신성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 최승산 이런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12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정신노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노동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나 그거 안 해요. 근데 멋진 육체노동 해야죠. 결국 12명은 다 12명이 다 광부의 자녀들은 광부가 됐어요. 그럼 재생산 이론은 결론을 갖네요. 광부의 자녀는 광부가 됐으니까 어느 올라간 거 없이. 그렇죠? 그렇지만 과정이 전혀 다르죠. 스스로 보였어요. 몇몇은 스스로 그냥 광부의 자녀를 택했죠. 광부를 택했죠. 그래서 이 이론이 저항이론 나오고 학계에서는 교육사회학회에서는 상당히 기뻐했다고. 왜냐하면 재생산 이론은 학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사회학자 입장에서는 그럼 교육은 뭐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탈 저항이론이 나와서 학교는 상대적으로 꼭두각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잘만 하면 학교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어떤 걸 꼽는다? 학교의 상대적 자율성, 학교는 학생들의 상대적 자율성 꼭두각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사회 변혁 가능성을 높게 여겼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프레이리 알아요? 몰라요? 프레이리 들어봤죠? 은행 적금식 교육, 문제 제기식 교육 들어봤죠? 그래서 프레이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이데올로기 주입하는 것을 은행 적금식 교육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식만 정보를 막 주입해가지고 이데올로기 주입하는 은행 적금식. 그것이 반대되는 게 문제 제기식 교육을 해요. 왜 내가 아까 그 무슨 아름다운 것, 질서는 아름다운 거냐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교육을 문제 제기식 교육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문제 제기식 교육을 하게 되면 서서히 이데올로기를 뭐 할 수 있겠어? 까발릴 수가 있겠죠. 들춰낼 수 있겠죠. 그런 교육을 의식화 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프락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뭐 했으니까 이데올로기를 깨달았으니까 실천으로 옮기는 거야.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억압하려고 그럴 때 질서 지켜라고 할 때 왜 질서 지켜야 되냐고 하면서 서서히 누구를 위한 질서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아니 화장실 가려고 질서 지키는 건 좋죠. 질서야 되죠. 근데 경제 질서 꼭 지켜라 이런 건 아니죠. 서서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회를 서서히 개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프레이리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강 지금 탈재생산 이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비판적 교육사회학 이론가들이 방금 이야기한 누구? 윌리스, 프레이리, 나중에 애플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저항 이론은 크게 보면 비판 이론을 속합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 찾아봅시다. 몇 번입니까? 자, 비판적 교육사학 이론과 교육과는 가장 적절한 거. 브로드웨이, 애플, 가드너. 브로드웨이는 아니라고 그랬죠? 애플은 맞는데 가드너도 아니고. 학교의 지식은 그 시대의 사회적 합의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특정 입장에 대한 편향성을 지향하므로 가치중심적관,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교과 지식의 획득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준다. 아까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학자는 문외교육에는 성인 각자의 삶이 반영돼 일상용어를 활용하여
활용하여 해야 효과적이다.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가 탐구와 의식적 실천, 프락시스라고 써져 있죠. 프락시스. 그 다음 교육은 주어진 지식을 전달하는 은행 접근식이 아니라 문제 제기식. 누구라고? 프레이리. 그쵸?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은, 그쵸? 자, 1, 2치인데. 1, 2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자, 선생님들, 1, 2치는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사실은 여기도 여기도 아니에요. 탈학교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유형이 다양하다고 그랬죠? 탈학교론을 집어넣어야 돼. 자, 1, 2치 교육망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 2치도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일단 뭐겠어요? 갈등론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1교시에, 자, 우리 쌤들 체육 했었죠.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쌤 체육 즐겁게 했어. 그쵸? 그래서 2교시도 체육하고 싶어. 근데 2교시 했어요? 2교시 사회 한다고, 또는 수학 한다고, 뭐, 1교시 많이 뛰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야. 특히 의무교육기관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지적 욕구를 충족하러 갔는데, 지적 욕구,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러 갔는데,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 못 배워. 못 배우죠. 두 번째, 정의적인 것, 자율성.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자율성을 씌워주는 게 학교겠죠. 학생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씌워줘서 성인 내에서 스스로 잘 바꾸어 나가라고 배우는 게 학교다 이거죠. 그러면 정의적인 측면에 자율적인 욕구, 자율적인 욕구도 충족해요? 강제로 하잖아. 강제로 이거. 세상에 체육 좀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시간 수학 있다고 서서히 뭐라 그래? 너무 뛰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 일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의무교육 같은 건 하지 말고 이것을 벗어나서 이 교육적 대안망을 만들자. 교육적 대안망은 그럼 뭐냐? 도대체 교육적 대안망은 뭐냐? 교육적 대안망은 어떤 걸 충족시켜줘야 되겠어? 두 가지. 지적 욕구하고 자율적 욕구.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실제로 이걸 실현해보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조그만 주인데 거기에 대학이 있었고 그 장소에는 그 마을에는 교육적 대안망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얘는 이제 지식교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퍼스트잇, 그때는 퍼스트잇이 아니겠지만 이쪽에 거 이쪽으로 나눠놨어. 이쪽은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걸 적어놓는 거야. 사람들이 가서 나는 뭘 가르치다. 여기는 이제 배우고 싶은 걸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EBS에서 한번 방영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방영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서 어떤 노부부가 손자가 태어나니까 손자 영어 철자법, 알파벳은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알파벳 배우고 싶다고 여기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기서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알파벳만큼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친다. 사람이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몇 명인지 알파벳 배우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모였겠죠? 이 사람이 뭐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어디에서, 여기 대학에서 이거 이제 교재 같은 걸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일시가 생각할 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물이라는 건 배울 내용. 그 다음 기술교환. 기술교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동료, 교육자 다 모였잖아. 동료들이 있었죠. 교육자가 있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건 기술교환이죠. 그냥 사물 같은 거, 알파벳 배우는 그런 내용 같은 거는 여기서 다 제공해 줬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터지는 계기가 있어요. 뭐가 발달했어요? 인터넷. 오프라인이면 누가 잘하는지, 누가 배우고 싶은지를 어디 와서, 거기 와서 기입을 해야만 알 수 있는데, 요즘 온라인 어때요, 쌤? 온라인. 온라인에다 올려놓으면 다들 하죠. 지금 우리 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교육적 대안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동호회 활동도 그렇고, 쌤들이 지금 그 밴드나 이런 데다 뭐 해요, 쌤? 하루 막 일과도 올리고 막 그러던데. 뭐 서로 간에 뭐 감시나 좀 뭐 켜놓고 하고 뭐 그런 것들. 또는 스터디하고. 자, 스터디 같은 게,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게 굉장히 유사해요. 온라인 스터디 봐봐요. 쌤들 관심 있는 사람끼리 하죠.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재밌으니까 계속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욕구 충족하죠. 그 다음 스스로 어때요? 조정해서 하잖아. 서로 간에 조정해서. 그렇죠? 자율적 있고 추정 충족하면서 기술 교환하고 가르치는 사람 있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특히 우리 지금 자동차도 지금 자동차 동호회 인라인 동호회 그런 데 가면 인라인 배우고 싶은 데까지 배우죠. 사물 있고 기술 교환하고 동호회 같은 데 가면 그냥 동호회 같으면 자동차 동호회 가면 자동차 이렇게 오잖아 저렇게 오잖아 가르쳐 주는 사람 있잖아 또 동료들하고 같이 배우잖아 그런데 가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다고? 그래서 일리씨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학교는 여기는 기능노에서 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거 충족해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거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는 지적 욕구도 그다음 자율적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벗어나고 그 대안으로 교육적 대안망을 만들어야 된다.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봐봐. 자,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 동기, 교사, 이렇게 외워도 되고, 사기, 교동? 아, 됐으면 넘어갑시다, 그건. 동기, 교사로 외우면 되겠죠? 이해됐으면, 자, 1, 2, 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은, 자, 학습이 학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학교가 반드시 학습의 증진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다. 조직적 제도에 대치되는 것으로 상호 친화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상호 친화적 제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육적 대안망. 그쵸? 그 다음 기존의 학교 제도를 대신해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이제 교육적 대안망을 여기서는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이거 학습망으로도 불리고 영어로 딱 써주면 네트워크 써져 있어요. 그걸 번역할 때 네트워크라고 그냥 번역할 수도 있고 망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20번 지금 20번 1, 2, 7는 타락교 사회에서 실행하시는 네 가지 학습 통로 또는 학습 교환 방법을 학습의 기회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해하지 않는 거. 아까 뭐가 사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기술 교환, 동료, 교육자 네 가지만 찾으면 되겠죠. 다음 몇 번? 4번. 교육비 지불 보증. 이런 거 없죠? 자, 그 다음 21번은 기능이론과 갈등이론.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거시적으로 봤다. 1번은 거시적으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교육은 기존의 사회 구조와 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보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인간의 수동성을 가정하고 교육의 현상에 대해 미션 이건 말도 안 되죠. 여기 봐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것만 봐도 금방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되고 교육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이번에 이제 또 어디로? 미시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미시 다 들어있으니까.
자, 선생님,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문제 푸는데 이해는 되겠습니다. 자, 교육 사양 문제는 네 문제 정도, 이번에도 나왔는데 네 문제 정도 항상 나와요. 교육 행정학이 다섯 문제 나오고, 그럼 둘 합치면 아홉 문제 나와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예요. 교육학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교육 행정, 교육 사양만 집중적으로 일단 공부를 해놓고, 교육 심리학까지 하면 열두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럼 세 영역만 잘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60점 받고 들어가는 거죠. 잘 해놓으면, 정리만 잘 되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영역을 깊이 있게, 지금 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깊이 공부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이를테면 교사들이 알아야 될 교수학습 이론 이런 것들은 정말 쉬운 것만 딱, 정말 중요하고 쉬운 것만 내는 거지, 거기 있는 것처럼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 낼 리는 없겠죠. 그럼 교수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교육과정 부분도 그래요. 교육과정, 그 다음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그 다음 상담은 아예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와요. 배울 게 뭐밖에 없어. 자, 세 과목에다가 교육과정, 교육평가 이 두 문제씩 나와요. 근데 항상 핵심적인 것만 나와요. 그러면 벌써 네 문제까지 하면 16문제 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수업 이론에서 두 문제. 한 문제 하면 두 문제. 18문제. 나머지 한국 교육사 두 문제. 철학까지 하면 세 문제 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는 거기서 헷갈리니까. 한국 교육사. 사회 교육사는 또 거의 잘 안 나와요. 또 특징상. 거의 안 나오면 아주 중요한 것만 나온다는 소리죠. 시험 나올 때는. 그래서 공부를, 교육학 별거 없어요. 교육학 몇 개월이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어서 저한테 주면 설명을 좀 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훨씬 나아요. 이해는 됐어요? 일단은. 선생님도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난번에 교육 심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능 이론이 좀 지능 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되겠죠. 자, 해석학적 접근합시다. 해석학적 접근. 자, 혹시 해석학이 뭐라고 생각해? 해석학. 이것만 알면 이제 이건 원래 이 주인공은 미시적 접근의 주인공은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이건 신교육 사회학을 소개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해석학적 접근하고 지식 사회학은 이게 묶여져서 이게 돼서 이게 된 거니까 자 크게 보면 저기 심플한 그 시에는 기능론, 갈등론, 미시에는 신교육 사회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부분만. 자, 해석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학이나 현상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사회현상은 객관적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지금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 해석학 이런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이것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범죄 또는 비행 또는 범죄라고 할까요? 선생님 어떤 게 범죄일까? 객관적인 것 한번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어떤 게 범죄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식으로 현상을 한번 이야기해 주라고. 객관적 실체니까 사회 현상이로 사람 죽이는 거. 자,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것이 범죄다. 그런데 이수신 장군은 임진왜란한테 사람을 많이 죽였다. 따라서 이수신 장군은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스님들이 민망하고 부끄럽죠.
참 지금 이 범죄라며. 안중근은 범죄다.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러면 객관적 실체가 없다는 것은 범죄라는 것도 어느 것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 자, 한번 보시면 그러면 객관적 실체가 없고 사회 구성들이 그 의미 구성이다. 의미 구성. 이 개념에 대한 의미 구성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순신에 대해서 의미 구성 우리나라는 애국자로 할 거고 일본은 분명히 범죄자로 할 거고. 그렇죠? 무엇에 따라 다 다르네? 사회에 따라 의미 구성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 그래서 해석학적 접근은 일단은 전체적인 연구는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연구는 할 수 없고 부분적인 연구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객관적인 실체가 없으니까 결국 사회에서 뭐 하는가? 의미 구성을 하는 거죠. 의미에 대해서 구성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의미 구성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보다 해석하게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지난번에 했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싸움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의미 구성을 어떻게 했어, 우리 사회에서? 성장기에 애들끼리 토닥거림이지. 이렇게 해서 크게 의미 부여 안 뒀죠. 크게 범죄나 또 뭐 비행으로는 안 봤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 학교에서 싸우면 당장 학교 폭력위원회 열리죠. 지금은 의미 구성을 어떻게 심각한 걸로 해버려. 폭력으로 의미 구성을 한단 말이야. 그전에는 그냥 친구들 간에 이 다툼으로 의미 구성을 했다가. 자, 그러면 해석학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신교육 사역에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 그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회에서, 그 학급에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의미 구성을 하는지를 보겠다 이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지식사회야. 이건 설명하고 신교육사회 등장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식사회는 뭐라고 그랬어? 지식이 뭘 이야기한다고? 지식은 기능이론과 같이 객관적 정당성을 갖거나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다. 지식은 사회성을 갖고 존재 구속성을 갖고 이데올로기성을 갖는다. 그 이야기한 게 지식사회입니다. 다시요. 그러면 신교육사회에서 일단은 우리가 교과 내용들은 누구나에게 인정받거나 객관적이거나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 우리 쌤 지난번에 물어봤으니까 이번에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 그럼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콜럼버스 갔을 때 원주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콜럼버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건 전쟁에서 승리한 뭐가?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그 주류 역사가 자기 인류의 역사가 돼버려서 그런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원주민들 보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자기들이 침범해서 자기가 제일 처음 발견했다고 그러면 말이 돼, 그거? 그래서,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교과서에 나왔었잖아. 신교육사회에서는 교과서는 누구나에게 객관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사회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클래식이 더 좋다는 식으로 나오죠. 이데올로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존재구속성. 자, 양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양. 순한, 온순한. 사자는. 사나운. 근데 누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이죠. 만약에 풀벌레가 있다면
양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자기 씨까지 다 뜯어먹어요. 심지어 먹다가 자기까지도 먹어요. 근데 사자는 쫙 밟아서 먹고 살짝살짝 바꿔가죠. 굉장히 온순하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에서 기준을 두고 형성된 거죠. 그게 존재 구속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신교육 사회에서는 일단은 어떤 거, 뭐 교육제도 이런 것도 안 따지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의미 구성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 지식사회 입장이니까 교과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성을 띠고 이데올로기성을 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신교육 사역에 나온 배경만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요. 신교육 사역에 나온 배경은 영국입니다. 미국과 같이 영국에서도 1960년대 노동자들 소유가 일어나. 그런데 영국은 좀 1940년대 제도를 바꿔왔어요. 제도 문제인가? 미국에서는 제도 문제라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이미 제도를 바꿔본 경험이 있어요. 제도를 뭐에 유리하도록 조금 하류층들에 유리하게 바꿔놨어요. 그럼 최소한 1940년대 이후면이라도 조금 제도가 문제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안 줄어들어요. 60년대 와도.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봐요. 그래서 학교 현상을 생각해서 자, 봐봐요. 교사가 딱 이제 여기 이제 달동네 아파트처럼 있는 동네에 딱 교사가 그 옷을 딱 보고 있는데 옷이 완전 브랜드. 보면 그 허리 휘게 만드는 그런 브레이커 뭐 무슨 브랜드에 브랜드 완전히 좋은 거. 자 미안해 우리 씨. 뉴욕카에서 그냥 사 입은 옷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의미 구성? 와 이게 강남이다. 또는 부유천에서 왔다. 초기 또 이 어떤 거 조교육도 다 잘 받고 굉장히 잘하겠지. 뭐부이 또는 그런 애들일 거라고 의미 구성할 거고 선생님한테는 또 자기도 ABC도 못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피그말리온 효과 알죠? 피그말리온 낙인 효과나 피그말리온 효과 알겠죠? 그러면 이쪽은 잘할 거라고 계속 내가 기대를 해주겠죠. 이쪽은 미안해. 계속 기대가 안 되고 그러면 성적 차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도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제 인식이 변하나요? 뭐, 이 하류층 애들에게 조금 더 나은, 뭐, 이를테면, 뭘 해줬다? 기도 주고, 또는 보충 수업도 시켜주고 했다고 해서 제 인식이 변할까요? 학교 현장의 상호작용, 제가 의미 구성한 게 변할까요? 안 변하면, 제도를 바꿔봐야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신교육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해석학에, 뭘 했단 말이에요. 해석학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도 바꾸자 봤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학교 현장을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금방 범주화시키고, 그쵸? 아, 이쪽은, 그, 뭐, 30도 안 돼서, 이쪽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이런 범주화 시켜버리던. 또는 잘 사는 애들, 못 사는 애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수가 그렇게 대우를 하겠죠? 기대한 만큼? 그럼 벌어지겠죠? 그런 식의 문제점들에 있어서, 뭐가 되어?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는 됐어요, 여기?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디 속에 있는 거? 교육과정 속에 있다. 교과 속에 있다. 교과서. 교과서 분석해 보면 교과서에서 자 누구에게 유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겠어요? 기득권층, 상위층에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상위층이 또 좋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신교육사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해석학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과
행위장, 행위 및 상호작용 또는 학교 내적 상황 등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접근이다. 맞죠? 1번 해석적 사회구조는 행위자의 행위 및 상호작용 학교 지금 22번 맞죠? 자, 그 다음 2번 갈등주의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와 지배계급에게 뭡니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물신화와 소외, 비인간화 등을 가져온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다. 맞습니다. 잘 오해하지 마. 갈등이론이 갈등이론도 결국은 바꾸자는 거지 이런 교육이 나쁘다는 이 뭐야 엮기는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대로 두자고 이야기는 안 하겠죠.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교육은 사회체계를 이루는 한 부분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하나의 소사인 교육체계를 형성한다. 다음 신교육 사회학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의 효율성과 학교교육의 외적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신교육 사회에서는 교육과정이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고?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배제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마지막 질문에 맞는 것은 뭐겠어? 거시기론에서 기능이론이겠죠. 기능이론은 누구나 합의된 내용이 돼. 교육과서 내용이. 그럼 누구나 합의된 내용이면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좋죠. 빨리 가르쳐주는 게, 빨리 전달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23번. 교육사회 연구에서 해석학적 접근신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 미시적 관점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기억 맞죠? 니은 사회현상에 대한 가치중립적의 객관적, 가치중립적 객관적인 기능론입니다. 알다시피, 자, 갈등론이나 신교육사회 모두 뭘 비판하고 있어? 기능론을 비판하고 있죠? 교육은 사회평등? 안 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 장면을 중요시한, 맞죠? 방법론 측면에서 직접, 질적 방법만, 그쵸? 아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양적 방법은 없다고 그랬죠? 부분적인 연구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 다음 24번. 신교육 사회의 입장이라는 걸 모두 고른 것은 학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공정한 선발기관이다. 틀렸고 학교는 인간을 다룰 뿐만 아니라 맞죠? 지식사회 입장이니까. 교육은 정치, 경제, 구조에 의해서 종속된 건 거시적인 거죠. 거시 이러니까 아니고. 사회 내용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며 상대적인 맞죠? 그래서 몇 번? 니은하고 리을. 그렇죠? 신교육사회학. 신교육사회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는 거 한번 골라보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한번 볼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정치학적 성격에 주목한다. 교육과정 및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 주요 연구 주제이다. 종전은 교육사회학이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했던, 말이 안 되죠? 종전이라면 이걸 말하는 거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악했죠? 도외시한 게 아니라. 이제 본사인 또 여기서 또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봐. 신교육 사회학자는 영하고 본사인이 있는데 영은 볼 필요 없습니다. 본사인만 보면 됩니다. 본사인. 그렇죠? 그래서 영은 볼 필요 없고 본사인만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본사인 좀 하려면 또 시간이 조금 소요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